뭐 하려고? 이 오뚜기 컵라면 신제품. 오뚜기 많이 나오네. 이거 진짜로다가 신박행겨. 넌 매사가 신기해 좋겠다. 뭔데? 옥수수 수프라면, 양송이 수프라면. 수프면 수프지 라면은 뭐야? 이 기억 안 나는겨? 우리 어릴 때 같이 수프에다 밥 말아먹고 면 비벼먹고 그러다가 체해갖고. 아 됐고 쓸데없이 회상하지마. 어디서 샀어? 편의점. 얼마야? 각각 2,000원. 2,000원? 비싼데? 기지! 요상한 것만 만들면 무조건 비싸니 라면 2,000원 넘으면 불법으로 해야 되네. 아 됐고 맞장구 치는 척 네 의견 말하지마. 특징이 뭐야? 옥수수 수프부터. 달콤한 옥수수에 고소한 치즈. 양송이 스프는? 향긋한 양송이에 부드러운 크림. 그리고 둘 다 빵 찍어 먹으면 좋대야. 그럼 빵 줘? 없는디? 어떻게 먹어? 스프 넣고 끓는 물 부어서 스프 푼 다음 700W 4분 돌려갖고 후첨 넣고 먹으면 된디야. 먹어봐. 면치기 잘해. 맛은 어때? 옥수수 스프라면부터. 들쩍지근한 스프에 면 넣네. 옥수수 달콤하고 치즈 맛이 나? 달콤해진 않고 들쩍지근하고 치즈 맛이 나. 양송이 스프라면은? 이 양송이 스프에 면 넣은 맛. 양송이 향긋해? 향긋까진 모르겠고 살짝 나네. 부드러운 느낌이 나? 얘는 뭐 그런 걸 물어본디야. 스프가 부드럽지 까끌한 건 본 적 있는. 아 됐고 빵 찍어 먹고 싶은 생각이 나? 안 나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둘 중에서는 양송이가 낫긴 했는데 꼭 스프에 라면을 넘어가야겠냐?